자, 2015년 3월 18번 주장 문제 들어가겠습니다. 뭐 문제 자체는 아주 쉬웠죠. 늘 얘기하는 주장 문제는 후반부, 그러니까 글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 따지시면 되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선생님이 뭔가 해결책이나 글의 주제를 나타낼 쓰는 전치사 네 가지 기억납니까? By, through, via, 그리고 여기 있는 with까지요. 형광펜. With this good feeling, 이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따라라라 해낼 수 있고요. 마지막 여기도 형광펜, choose to see the good, 계속 얘기 나오는 거 보이지? 어떤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시라, 그런 걸 선택하시라. 자, 그래서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이렇게 나왔네요. 선택지 가보면요. 결점보다는 좋은 점 찾으라. 네, 매력적인 오답도 없었습니다. 2번부터 5번까지 별 갈 것도 없었고요. 정답은 1번.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가는 게 포인트였습니다. 됐죠?